공모부문 첫 번째로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관리 우수 사례 공모에서 안전위해 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시공 시뮬레이션 검토 기술로 수상을 하신 한국도로공사 화도2000건설사업단의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좀 내리고 얘기해도 되죠? 그 사람이 한 20여 명밖에 없어서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제가 발표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별도의 그 파워포인트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전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데 많이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제 영상은 총 3분, 4분에서 좀 7분이고요. 앞서서 제가 한 1, 2분 설명드릴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안전관리하죠. 근데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냥 말로만 하는 안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서류 검토하면 안전이 되는 줄 알고 있고 현장을 많이 나가면 또 그게 안전이 되는 줄 알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안전은 후행적 개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터진 후에 조사하고 감시하고 이제 수습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저는 한국도로공사 이제 화도2000 건설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 감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감독의 핵심은 뭐냐면 BIM입니다. BIM이 이제 그리기 기능이라고 이제 보통 칭을 하는데 앞서 많은 기술들이 BIM을 기반으로 한 게 많습니다만 BIM으로 안 한 영역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제 안전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M 기반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2D 기반이나 어떤 제도 정책 기준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과 그리고 살아있는 보여주는 그 실시간으로 3D 자료를 보게 되면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다에 착안을 해서 3D 기반해서 안전관리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요체는 그렇고요. 인력, 자재, 장비, 그 다음에 현장 여건, 그리고 기타 요소를 다 종합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5대 유해 요소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에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지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자재, 장비 편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발본 세워놓은 겁니다. 총 31건이고요. 중에 누락기 6건이고 오류가 있고 미수리비 15건 있습니다. 그래서 31건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장비 편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총 17명이 투입이 되고요. 1번을 보시면 교통 처리에 대한 인력 계획이 미수리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 신호수 등의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좀 지시를 했고 두 번째를 보시면 크레인 신호수가 위치가 미수리비 되어 있어요. 2D 자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작업 반경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또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소 작업자의 안전 계획이 미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 경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 사고에 높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하고 이제 13번째 같은 경우에는 용접공이 있는데요. 거더를 하다 보면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 장비가 착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엔 장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대표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든 걸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비를 보시면 총 6가지 항목인데요. 저희가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300톤에서 500톤 크레인이 필요한데 위치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작업 반경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두 번째는 크레인의 지내력이 검토가 미수립이 돼 있다. 즉 크레인이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미연에 반기도록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거더 운반을 할 때 보면 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도 검토했고 이전에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영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재 영역인데요. 보통 지지대부터 해가지고 크레인 지지 강판까지 그리고 안전다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거더 상차 시에는 결속 계획이 미수립이 돼 있어서 체인 블록으로 결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거더 인양 시에는 체결 계획이 미수립이 되어 있어요. 계속 그냥 그때그때마다 싱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와이어 상부에 결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고소 작업용으로 안전 단간을 설치를 하게 돼야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는 공영 중인 고속도로에다가 접속도 교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높은데 철거 부산물에 대한 낙하 방지를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장 여건인데요. 저희가 보면 공사 진입로나 등등의 여건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도 제작장의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2D 도면에 오류를 잡아낸 내용이고, 그리고 장비가 운영을 할 때 가도가 계획의 폭언이나 이런 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즉 피상적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성토, 즉 흙을 많이 쌓게 되면 장비 진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리고 교량을 철거하거나 확장을 할 때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양평 부분에 저속부 교량 4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교통 통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이 누락이 된 거죠. 이 부분은 다 대부분이 경험학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나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죠. 그리고 교통 통제 구간에 검토가 누락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야간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야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문제점 지적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중앙공사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공사 계획이 미수립에 대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점 부분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 지적을 인력 자재 장비 그리고 현장 여건이나 기타 여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를 개선 방안을 따라서 별도로 시뮬레이션 한 게 있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 아까 4개라고 했는데요. 용담천 2교입니다. 비하인기만 이제 거더 시뮬레이션인데 거더 상차가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트레일러에 상차를 하게 되는데 언제 사람이 투입이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까 5대 요소 있었죠. 인력, 자재, 장비, 현장 여건 그리고 교통 차단 등의 5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더 인양은 7분이 걸리는데 저거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작업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간을 확보를 한 것. 그리고 공용 중인 고속도로의 옆에 바로 거더 거치를 하게 되고 필요한 크레인이 어떻게 운반을 하는지 거치를 하는지 언제 사람이 투입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거 교육용으로 좋겠는데 어떤 사람의 특정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게 형상화되어 있어도 모든 사람이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는 없어요. 솔직히 거더 설치 이렇게 다 머릿속에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제가 30년 공사하신 분들도 뜨문뜨문 알지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더 인양은 용담천 2교는 어떻게 되고 가도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저 중단 경사는 저희가 원하는 트레일러 갈 수 있는 5에서 7%의 경사도를 확보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원도급사나 그리고 하도급사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더 한 200톤짜리를 이제 설치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2번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이거는 공장 제작을 한 세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개념인데 하차를 하게 됩니다. 트레일러에서.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아까 17명으로 말씀드렸죠. 와서 부재 야적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부들이 다 서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다 조립이 되면 인양 및 가설하는데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거더를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과 공장 제작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설치를 하게 될 때 언제 사람이 투입이 되고 어떠한 고소 작업이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지금 이제 가로부하고 이제 거더를 연결하는 건데 용접공들이 저렇게 있겠죠. 그럼 얘기를 하겠죠. 안전고리는 체결을 했나? 등등의 어떤 안전사항은 잘 철저하게 준수를 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부에 철거를 할 때 차선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저희가 고속도로에 작업을 하는 경우인데 PC방호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물의 낙하방지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하나하나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물 천공을 하고 인력이 언제 투입이 되고 언제 절단을 하고 인양을 하는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슬래브까지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공용 중인 고속도로에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빙 기반 안전관리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할 수 있는 한 어떤 전초를 마련했다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 한 6월쯤에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두 차례 더 안전 시뮬레이션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전관리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